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9일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폈더니 일면 하단에 이런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쫓겨나는 다섯 식구. 광고를 낸 곳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입니다. 한겨울에 쫓겨나는 다섯 식구. 이 광고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 쫓겨난다 하니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에 예은이 아빠는 수술비를 틀어 버려진 빈집 하나를 구했습니다.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영영 다리를 못쓸 수도 있지만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뎌야 하는 아내와 세 딸을 위해 아빠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낡은 집, 허물어진 벽 사이로 들이칠 매서운 바람, 앞이 보이지 않는 아내와 아픈 딸 아이를 괴롭힐 겨울 추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예은이네 다섯 가족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사례 가정의 긴급 생계비, 주거 개보수 및 난방비, 수술비로 우선 지원하며, 이후 모인 후원금은 위기에 처한 국내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후원 문의 02544-9544, 02544-9544. 후원 계좌는 KEB 하나 353 9330471283742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KEB 하나 353 9330471283 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한겨울에 쫓겨나는 이란 표현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12월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 이분이 어느 농촌 지역에 새들어 살고 있다가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아마 도시에 살다가 이제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니까 집을 비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전개된다고 이 모금 재단 측에서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제목은 한겨울에 쫓겨나는 다섯 식구, 쫓겨나는 이란 표현입니다. 쫓겨나는 이란 표현은 강제력에 의해서 밀어내는 거죠.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그런데 이것은 계약상의 문제죠. 전세 들어 살다가 주인이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집을 비워달라는 계약상의 통보입니다. 계약상의 통보. 그리고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12월 안이라고 이 날짜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겨울에 쫓아냈다고 볼수 있을까요? 한겨울에 쫓아냈다고 볼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약상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무슨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 소위 말하는 갑질도 아니고, 권력의 배경을 업은 것도 아니고, 법 외의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쫓겨나는 다섯 식구. 이런 제목을 다는 게,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과장이니까요. 여기에는 이름은 없지만은, 이,
예언인의 다섯 가족이고, 여기 이미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를 내주었던 이 주인, 집 주인은 이걸 읽어보면 명예감에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마치 다섯 식구를 이 한델에 쫓아낸 사람으로 이렇게 지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쓸때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한 게 이른바 양극화 문제와 관계가 있죠. 양극화 문제. 양극화는 이 세상을 나눠서 봅니다. 사용자와 비사용자,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부자와 돈이 좀 적은 사람, 이 극단적으로 가면 1대 99가 됩니다. 99가 뭉쳐서 1을, 1에 대항하자가 아니라 나중에 1을 제거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 부자, 기업인, 자기들이 보는 기득권 세력, 또는 세입자가 보는 집주인, 이렇게 갈라버리면은, 세상을 이렇게 갈라버리려는 이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좌파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한겨울에 쫓겨나는 다섯 식구라는 이 제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언어에 좀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읽고 참 애절하다는 생각이 앞설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겨울에 쫓겨나는 다섯 식구는 아닙니다. 한겨울에 쫓겨나는 다섯 식구는 아닙니다. 한겨울에 고생하는 다섯 식구죠. 꼭 쫓겨나는 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꼭 악인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이런 게좀 있습니다. 이순신과 원균 관계인데요. 이순신을 신격화하고 성웅화하기 위해서 원균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것도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순신이 원균에 대해서 썩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원균을 비판한 글이 한 20대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원균이 나쁜 사람처럼 그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원균도 임진왜란의 공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실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조정에서 지금의 보훈처에 해당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신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싸웠던 장수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등 공신이 세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순신, 권율, 원균입니다. 이순신, 권율, 원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순신 전기를 읽어보면 원균을 그 이역적처럼 그리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순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원균을 상대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죠. 이런 인물관이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구조에 있습니다. 그걸 흑백 논리라고 합니다. 흑이냐 백이냐 중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운데 고생을 하는 이 다섯 사람들에게 많은 후원이 답지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한겨울에 쫓겨나는 다섯 식구라고 하니까 여기 또 혼란이 있습니다. 다섯 식구는
식구가 5명인지 아니면 한 식구에 5명인지 이 제목 가지고 잘 모르죠. 다섯 식구 5명이죠. 5명 한 식구 5명이죠. 식구가 다섯이 아니고 한 식구 5명입니다. 그런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그런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해야 되고 쉬워야 되고 짧아야 합니다. 정확하고 쉽고 짧게 쓰는 이 훈련을 되어야 국민들이 문장력이 높아지는데, 국력은 체력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국력은 필력입니다. 글을 정확하게 쓰는 사람들, 문장력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입니다. 교양의 수준입니다. 문장력이 높은 나라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요. 범죄율도 낮고,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잘 선동이 잘 속지 않습니다. 정확한 글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광고를 읽은 저의 소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